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제가 지금까지 트렌드랑 뭐 마케팅이랑 그에 뭐 여러 가지 등 그런 쪽으로 주제를 제가 많이 정해서 했는데 오늘은 R&D 지도자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원래 이거를 좀더 빨리 짚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정의를 내리고 하겠습니다. 예. 상가 연합회는 4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콘텐츠와 R&D 지도사 정의부터 한번 보시고 할게요. 예, 상가 연합회님 2개 감사합니다. R&D 지도사란 뭐냐면은 보시면은 별풍선 상가 연합회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상가 연합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예, 정의를 노려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격증으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책자금을 제대로 올바르게 활용하여 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MOP, 정책자금을 활용한 기업 경영, 영어 약자를 풀자면 매니저먼트 오브 폴리시 펀트, 전수가 가능한 정책자금 전문 컨설턴트로서 기업 기술 개발 아이템 발굴, 정보와 유관기관의 R&D,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전 과정의 코칭 및 지도를 하는 전문직입니다. 이거랑은 좀 경영 컨설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는 기업이 정책자금이랑 무관하게 기업이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마케팅이나 뭐 그런 작전이나 계획을 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R&D 지도자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대부분으로 하고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좀더 이게 정부 정책이나 뭐 성장할 수 있을까? 정책자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게 올바르게 활용해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대로 되게 방향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R&D 지도사가 최근에 정부의 지원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일단은 상가연합회님이 중소기업이 대상이라면 왜 중기부에다 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이게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거라서 예 대기업까지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을 많이 하죠. 대기업은 워낙 성장이 잘된 회사라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경영 컨설팅과는 또 보다 좀더어좀더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을 보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일반 기업체 취업 경험 및 기업 연구 관련 직종에서 기업 R&D 전문가로 활동 또 R&D 기획 및 지원 관련 컨설팅업 창업 그래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위촉 전문위원 평가위원 등 강사 활동 기업 컨설팅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행정사 경영 지도사 보험 설계사들의 R&D 역량 강화. 보시면은 경영 지도사까지도 이게 컨설턴트가 되는 거죠. 그분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R&D 지도사입니다. 예, 되게 포괄적이면서 되게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R&D 지도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책자금을 올바르게 받아서 성장할 수 있을까? 예,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커질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바로 R&D 지도사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사이트에 잘 나와 있는데 정심이랑 코테라라는 사이트에 이게 R&D 지도사의 역할이나 뭐 홈페이지가 전문적으로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은 인터넷에서 그냥 정심이라고 치셔도 나오고 또 코테라라고 치시면은 나옵니다. 잠시만요. 정심이라고 치시면은 네이버에다가 라고 치시면은 다음 카페긴 한데 이게 여기서 정책자금에 관한 내용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만약에 정책 자금을 받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여기다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 궁금한 게 있으셔도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융자라고 치시면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육성 자금하는 것도 보이고요. 일자리 창출, 고용 선도 기업. 그래서 이 R&D 지도사가 되게 유망적인 직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정부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 등 우리나라의 경제에 많은 발전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R&D 지도사는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게 많죠. 융자 관련된 것도 많고 또 융자 말고 정부 출연금이라고 치셔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보셔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유용한 정보 팁 나누기. 이렇게 보시면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여기 와서 보시고 정책 자금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여기서 도움을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컨설팅 예양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단 정심이 카페에서도 보셨고요. 이번에는 정심이 카페 말고 여기다 인터넷 치시면은 나와요. 코테라라고 치시면은 사이트도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 별풍선 15개, 창간 앞에는 별풍선 1개, 3개 다 감사드립니다. 15개도 감사드립니다. 예, 못 보고 넘어갈 뻔했네요. 그래서 호테라라고 인터넷에 네이버에 치시면은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R&D 지도사가 하는 일도 보고 있고요. 계속 융성 중이니까 많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게 또그 말이 나오죠.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은 MOT 매니저먼트 오브 테크 기술 경영의 시대는 가고 이제 정책자금 경영의 시대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보시면은 이게 날마다 이게 바뀌니까 와서 이렇게 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정의가 정확히 산업통상부에 잘안 보이는데 그캠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한번 오셔서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거를 하는지 여기서 보시고 가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고요. 예, R&D 지도사에 대한 정의도 잘 나와 있고 다 여기 보시면 연수나 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컨텐츠가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예, 이런 내용들이 기업 R&D 지도사가 하는 내용이고요. 예, 오셔서 아까 사이트에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많이 나오니까 와서 자기한테 필요한 정책 자금이 무엇인지 하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정책장을 받으면은 좀더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은 여기 가셔서 하셔도 되고 호텔에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되게 많은 생각보다 엄청난 게 보통 사람은 이게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되게 엄청나게 많은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진짜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세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오늘 주제는 일단 R&D 지도사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에 또 거기서 몇개 금융 상품을 좀더 보실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예. 어쨌든 간에 R&D 지도사가 되게 이제 정부 지원도 많이 받고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이 좀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R&D 지도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금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 조금 이제 이거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정의를 짓고 예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이 정심이나 코트라에 가시면은 많은 내용이나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일단은 R&D 지도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꼭 한번 들어가봐서 뭐 진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예, 그 영역 뭐 CEO나 예, 기업에 관한 그 경영하시는 분이면 한 번쯤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서민 구제 금융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보시면은 햇살론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그 은행에 지나가다 보시면은 햇살론,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햇살론이라고 이렇게 저금융 상품이 대출인데 되게 이자도 낮고,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규제 금융 제도예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짚어보실 수는 없고, 10%인가 그렇게 되게 이자율도 낮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쓰시는 법이기도 한데, 초콜릿 7개 감사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그 제품이죠. 그래서 햇살론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다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저기 조금 잘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콜릿 8개 감사합니다. 신용 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 그래서 보증 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조건은 붙는데 신용 등급이 소득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서민들에 의한 금융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보통 은행에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햇살론이라고 쓰여진 상품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새마을이나 농협이나 뭐 신한이나 우리은행이나 뭐 모든 은행에서 거의 다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되게 이게 저금리 그거라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쓰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한번 보실게요.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격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면 좀더할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게 크게 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소득이 3개월 이상이 되면서 연소득이 4천만 원보다 적거나 6등급 이하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나요? 이게 보통 은행에서 보시면은, 만약에 하시면 보통 은행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은 이 햇살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햇살론은 이게 좀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대충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나요? 그렇구나.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는 처음 알았네요. 예. 어쨌든 간에 청년 통장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청년 통장이 뭐 하시나요? 그 전에 잠깐만요. 청년 통장이라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청년 통장이란 그 방송에서도 나와서 되게 이슈가 됐죠. 청년 통장이 그 보통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예상과 민간 기부금으로 약 1천만 원이 되는 적립되는 통장. 만약에 일단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해도 3년 후에 이게 1천만 원으로 이게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도 한번 이게 떠서 한번 알아봤는데, 되게 일단 근면 성실한 건 관련 없고요. 근데 청년 햇살론인가 그것도 있고요. 서민 구주 금융이라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라서 청년 통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되게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데, 이제 근면 성실하는 건 물론이고, 일단 몇 년간은 계속 일해야지, 일하고 그 소득이 어느 정도 많지 않고 성실한 몇년 동안 일했는데, 그 근면 성실한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고요. 정확히 보자면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격 조건 보시면은, 자격 조건은 이게 일단은 지금은 서울이랑 경기도에서 실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간 일하면, 그거랑은 조금 아마,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거랑은 다를 거예요. 아마도. 예. 아, 다 같은 건가요? 같은 맥락이구나. 예. 매달 30만 원씩 적립하면은 나오는 거. 예. 어쨌든 간에 자격 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일단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소득 금액이 세전 200만 원 이하이며, 부양 의무자,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이게 그러면 되게 진짜 웬만해서는
진짜 받기 힘드실 것 같아요. 소득이 엄청 이게 낮아야 되고, 일단은 부모님까지 이렇게 소득을 확인하니까 이게 되게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네요. 그리고 공고의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 중입니다. 이게 아르바이트도 포함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성실하게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고의 최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 중인 자라고 되어 있고요. 또 공고 네 번째는 공고의 기준 보험 파산 명칭 결정자 개인 회생 중인 자로 예,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 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제 개인 회생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이제 빚이 너무 많았을 때 일단 재산을 일단은 카드를 아예 막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그 개인 회생 절차도 되게 까다로운데 그거를 요즘에는 좀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옛날에는 카드를 일단 못 쓰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긴 한데 일단 그 빚이 있는데 그거를 못 갚을 거라는 그런 증빙 서류도 있어야 되고 되게 이것도 까다롭긴 한데 이걸 하면 카드를 못 쓰고 일단은 그몇 년간은 그 카드 빚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일단은 카드를 일단은 막는다는 용도로 하는 건데 몇 년간은 일단은 3년에서 5년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일단은 카드를 막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빚이 이자나 빚을 이제 안 갚아도 되고 뒤로 이렇게 상환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좀 나중에 갚는다. 저는 빚은 지금 합자금 대출밖에 그러니까 20대가 보시면은 청년 통장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왜냐면은 솔직히 합자금 대출을 그거를 안 받기는 조금이라도 그안 받기는 힘든 것 같아요. 20대들 상황을 보면은 저도 그래서 합전 대출이 지금 어느 정도 조금이긴 하지만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좀더 규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민 구제하는 거죠. 저희도 청년도 어떻게 보면 20대들도 다 빚을 일단은 지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대학교에 가면은 장학금을 받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학자금 대출을 받게끔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자금 제도 지금 대출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청년도청이 통장이 또 필요하긴 한데 이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서 되게 이게 받기가 좀 어려운 건데 이거 알아봤는데 이거 외에도 막 되게 소득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빙 서류랑 뭐 인감 등등 그렇게 많은 걸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되게 받기 힘든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3번 또는 1번부터 4번 자격 요건에 모든 해당 하는 경우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20대들은 진짜 학자금 대출을 누구나 진짜 학교에 나가면은 그 전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예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학자금 대출을 빚을 지고 간다는 게좀 이게 되게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 사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에 타지 않는 이상은 누구든 그 대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또 만들어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제도가 되게 까다롭다는 점이 좀 그런 것 같네요. 아무나 못 받고 진짜 근면성실하고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은 이게 희망 드리는 론이라고 이것도 은행에서 하는 제도이긴 한데 이거는 근데 제가 많이는 못 보고 그냥 얼핏 본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은행에서 별풍선 상관없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딱 한번 본것 같은데 희망드리는 자체가 워낙 많이 햇살로는 자체 희망드리는 그렇게 막 많이 찾는 게 아니라서 보시면은 정의는 은행권 상품 진행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일단 보시면은 자격 조건도 이것도 까다로운데 새희망 호시 및 신용상품 이용 중에 계신 분들이나
2, 3개월 이상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이거 진행 가능하고요. 조건에 따라 최대 0.2%까지 금리 할인 적용 가능. 4등급, 8등급 이내 신용이라면 승인율이 더 높고요. 연체 일수가 3개월 미만이라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조건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 있는데, 희망 드는 놈보다는 진짜 사람들은 헬스살론을 더 많이 찾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민 구준 구제금융은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 정신이 카페에서 이달의 정책 자금에서 보시면은 몇개 보여 드릴게요. 그 찾은 게 있는데, 그 청년 통장에 관해서 보시면은 청년 통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봤는데, 어제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제까지 마무리됐고, 서울은 좀 전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서 정신민 카페 들어가셔서 이렇게 청년 통장이라고 치시면은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볼게요. 이게 경기도 그 자료인데, 보시면은 만 18세, 34세 미취업 청년 구직 활동 지원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신청 기간이 제가 봤는데 어제로 끝났는데, 보시면은 이게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900명을 모집한다고 했네요. 신청 대상이 되게 확대되고 있고, 정부에서 이게 많이 밀어주는, 청년들에게 밀어주는 정책 같네요. 그래서 이거에 만약에 되면은 진짜 거의 두 배로, 적금은 거의 적금인데 이게 되게 많은, 두 배로 거의 주는 적금이라서 되게 엄청난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5위부터 26위까지 이거 했었는데, 2017년 제2차 청년 구직 지원군에 지원을 받을 돈의 미취업 청년 1900명은 모집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년 구직 지원금 경기도 인정한 이러한 제도이다. 보시면은 또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만, 지원 대상대로 선정만 되면은 돼도 매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만 원,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체크파드를 형식의 청바, 지 채취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사용한 것이, 화면 사용하면 9만 지원금이 경기도에서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진짜 저도 이거 한번 진짜 되고 싶은데, 제 이게 신청 자격이 저랑 제 중위소득 155%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저랑은 일단 저 조건이 안 맞는 거라서 힘드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다른 거는 또 재학생이나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신청 방법은 원래 9월 26일 이게 오후 6시까지만 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제까지라서, 근데 어차피 저는 상그안 되는 거라서 저는 못 봤고요.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모집 마감일인 9월 26일 오후 6시까지만 신청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1900명을 이렇게 했고요. 지원 대상자 발표일은, 아이고, 지원 대상자 발표일은 10월 30일로 예정돼 있다고 하네요. 이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경기도 그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일자리 재단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1900명이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한문정국이에요. 예. 저는 돈은 딱 저는 굶지 않은 정도만 벌고요. 그냥 아직은 많이 번다고 할수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저도 많이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딱 굶지 않은 정도만 벌고, 어느 정도 이렇게 현실과 이제는 조금 타협하는 편이어서, 옛날에는 좀 많은 꿈과 그런 게 많은데, 요즘은 좀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러는데, 청년 통장, 부산 청년 통장도 있고, 보시면은 부산도 이거 했었고, 여기도 했었고, 인천도 아까 있었는데, 인천 거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인천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만약에 대상 조건에 해당하시면은 신청하시면 이게 장학금보다 훨씬 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되게 청년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할때 한번 신청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해 보시면 엄청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되게 오늘은 그렇게 많이 준비는 못해서 제가 뭐지? 그냥 여기서 제가 몇 가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D 지도사 쳐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녹색. 맞다. 녹색 하니까 이게 생각나는 게 녹색 인증이라고 하면 좀 크게요. 예. 잠시만요. 녹색 인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최근에 삼성도 이제 녹색 인증을 해서 되게 주가가 높아진 걸 알고 있는데, 녹색 인증이라고 치셔도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이렇게 모집하는 것도 많고 되게 많이 있어요. 신규 지원 대상까지 이렇게 많이 있고요. 최근에 진짜 녹색 인증 그 삼성이 되는 거 보고 와 되게 이런 제도가 되게 친환경 인증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되는 거 보고 정말 이게 이것도 포함 R&D 지도사에 어느 정도 이게 포함되니까 그런 인증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되게 정책 제공하는데 기업에서 뭐 MOP 인증이나 뭐 되게 많은데 그거밖에 생각 안 나. 어쨌든 그런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이게 컨설팅 받기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녹색 인증이나부터 시작해서 되게 글로벌한 그런 인증도 많이 받을수록 이게 정책 자금 받기 더 유용하다고 하니까 예. 이게 보시면은 아까 NEP나 신기술, NET, EPC 이렇게 인증이 되게 많아요.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는 대로 받고 컨설팅 정책 자금 받으면은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아, 글씨 하나도 안 보이나요? 잠깐만요. 글씨 안 보이나요? 잠깐만요. 화면이요? 예. 지금도 안 보이나요? 그냥 이렇게 정심해서 치시면은 많이 검색하셔서 관련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좀더 확대해요. 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를 좀 작게. 100%. 좀더 크게 할게요, 이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좀 보이실 것 같은데, 자신이 뭐, 받고 싶은 제도가 있다, 이러면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증이 이렇게 정신미 카페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궁금한 점이나 뭐 기업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와셔서 예 하시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큐피닷컴이라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오늘의 이렇게 큐피닷컴이라고 보시면 정신미랑 연계된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의 상품이라고 많이 할인해서 하니까 좋은 제품도 많고 하시니까 예 한번 치셔서 궁금하시면 이렇게 필요하신 거 있으면 추석이기도 하고 이렇게 맛밤도 팔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셔도 되게 쇼핑하시는 겸 와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추석이라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추석이라서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뭐 보시면 세미나 내용이나 뭐 꽃배달도 있고요.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선. 근데 요즘 더싼 가격으로 인터넷 최저가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가셔서 구경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여기서 찾으면 더 최저가니까 좀더싼 가격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뭐 되게 많죠. 예, 이렇게 건강식품도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전기체도 있고 뭐 되게 화장품도 많고 되게 많네.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저희 향수도 있고요. 예, 많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구경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컨텐츠 일단은 많이 이렇게 안 잡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딱 30분에 맞춰서 잡았기 때문에 전 되게 만족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만 길어봤자 저는 양보다 질로 승부하기 때문에 예. 되게 많으니까 보셔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보셔서 어차피 오늘 제가 목적은 이렇게 홍보 겸 이런 게 목적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양보다 진로한 저는 승부를 하기 때문에 예, 너무 양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하신 거 보면은 아까 큐피닷컴도 있고요. 정심이 가셔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쳐보셔도 되고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즘에 예, 기업이 보통 경영 컨설팅만 받는다고 컨설팅 종류를 생각하신다면 경영 컨설팅은 첫 번째로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랬었는데 근데 이 R&D 지도사라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좀 제가 선입견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정책 자금에 관련된 거를 기업한테 어떻게 하면은 자 이렇게 잘 전수하면은 그 기업이 좀더 성장할 수 있게 있다는 게 저는 그거를 미처 최근에 한 사실이라서 네 리뷰고요 예네 리뷰 맞습니다. 이렇게 아까 사모통상자원부에 이게 진짜로 등록돼 있는 거고 상가연합회님 4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된 상가연합회님 3개 감사합니다. 상가연합회님 2개 감사합니다. 예, 1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 방송을 솔직히 말하면은 이 방송을 하는 그 명분이 뭐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왜 방송이 이러면은 저는 왜 방송을 하냐면은 이렇게 이 R&D 지도사를 일단은 저는 이거를 보고 아 이런 기회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잖아요. 이제 경영 컨설팅 하면 경영 컨설팅밖에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컨설팅 하면 뭐 경영 컨설팅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이 R&D 컨설팅이라고 기업 컨설팅이라고 경영 컨설팅 얘는 또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저는 일단은 저는 또 이제 따야 되는데 이번 이제 다음 재시험 봐야 됩니다. 재시험 봐서 따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너는 방송 왜 하냐? 저는 이 R&D 지도사를 저 솔직히 말하면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렇게 MOP 사무통상자원부에 실제로 등록돼 있고 기업한테 정책자금을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알게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업한테 이렇게 정책자금을 잘 이렇게 하면 유흥자나 뭐 되게 많잖아 이게 이게 너무 많아서 이제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기업한테 잘 이렇게 코칭이나 예 코칭이라고 하죠 코칭이나 뭐잘 해주면은 기업이 그거를 정부한테 지원을 받아서 정부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이 정책 자체가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이 소기업이 중기업이 되고 중기업이 이제 되게 커지는 거죠. 일단 기업이 제일 중요한 게 자산이잖아요. 자산 규모. 근데 자산을 늘리려면은 일단은 일단 기업이 해놓은 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서 기업이
커지면은 지금 하는 사람도 이득되고 그 기업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리뷰지만 제가 제 중간적인 의견이었고요. 예, 그래서 하는 일또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뭐 R&D라고 무슨 예, 꼭 정책적인만 한다는 거 그런 것도 없고요. 그 외에도 뭐 컨설팅 그 강사도 할수 있고 뭐 보험 설계사 경영지도 다 컨설팅 할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게 R&D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정심이나 코테라 이렇게 인터넷에 찢어서 가시면은 되게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서민 구제 금융 정책도 아까 보셨는데 그거 햇살론 되게 예, 아까랑은 조금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예, 아까랑은 조금 제가 다른 내용이라고 다른 설명이죠. 예, 그래서 정심이나 코테라 가시면 아까 볼수 있다고 했고 햇살론 같은 경우는 되게 서민 규제 금융 정책인데 이거 되게 많이 찾는 제품이죠. 신용등급이 소득이 낮아 예,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건 거고요. 자격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예, 청년통장 같은 경우는 예, 저소득 아까 보셨는데 경성에서 되게 이슈가 됐죠. 그래서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이 조금 저소득층이다 하시면은 청년도 통장을 한번 신청해 보시면은 예,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조건에 합당되면은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희망드림론이라고 이렇게 은행권 자문진흥이 어려운 이건 좀 보기 좀 어려운 제품이긴 한데 좀 생소하죠? 생소한데 한번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보시고 자격 조건은 이렇게 이 중에서 된다 싶으면은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리고 이달의 정책 자금에는 청년 통장 어제까지였죠. 초콜릿 20개 감사합니다. 문나누님 예. 이달의 정책 자금 아까 그 정신미 카페에서 취소 나오고 그 치시면 많이 나오니까 그 정신미 카페랑 예. 코테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아까 큐피닷컴도 한번 보셨죠. 거기서 이제 추석이고 하니까 더 싸게 올린 제품들 많으니까 한번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 있으면은 거기서 구매하시면 더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 가격으로 항상 맞춰놓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고요. 오늘은 예좀 내용이 짧긴 했지만 저는 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전 되게 만족합니다. 내용이 좀 짧긴 했지만 예 나름 저는 오늘 할수 있는 거는 다 제가 했다고 보고요. 예. 일단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되게 추석이 이번 연휴가 정말 긴데 이번에 좀 예. 아 재밌는 썰이요? 재밌는 썰은 예, 제가 오늘 예, 오랜만에 좀 친구를 만나니까 좀못 보던 친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생 뭐지? 자기가 미처 그런 거 아시죠? 자기가 미처 이렇게 못 보던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난다. 이러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제 오늘 썰은 예, 친구를 이렇게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은 진짜 반갑. 다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던 친구나 연락을 못 하던 친구가 있는데 여기 길에서 어떻게든 우연히 만나면 정말 반갑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오늘은 그런 썰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친구 못 만났으면 뭐 저는 뭐 근데 일상이 뭐 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저는 체계적으로 딱 제가 이때는 뭐 하지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딱좀형다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즉흥적인 걸 조금 별로 안 좋아해서 정해져 있는 걸좀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 근데 또 친구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니까 되게 반가웠네요. 그러니까 못 보던 친구 있는데 예 하면 전환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이구 잠시만요 이거를 저거를 가야 하구나 네좀 되게 오늘은 좀 오랜만에 친구 만나니까
즐거웠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제가 대기하면은 못 받고 나서 지금 거네. 썰이라고 하면은 이번 추석 때 썰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일에 치여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짜 추석이 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한 해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계획도 이제 따로 이제 신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이제 많이 고민을 또 하는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대충 썰은 이제 오늘 썰밖에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기억도 안 나네요. 제가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 너무 썰렁한가요? 근데 원래 제가 좀 썰렁합니다. 제가 좀 진짜 썰렁한 편이라서. 상관의팬님은 뭐 다른 썰 없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딱 해야 될 일만 딱 해야 하기 때문에 썰이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 정해진 이렇게 제 생각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시에 뭐 하지 이런 거를 다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오늘은 좀 이제 장사가 좀 되셨나요?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셔서 항상 아, 이제 추석이라서 그런가요? 예. 떡볶이.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상관없는 팬님은 이제 아예 학교를 안 다니시고 아예 그걸 하시는 건가요? 네, 초콜릿 11개 감사합니다. 아, 졸업하시고 하시는 거구나. 졸업 그 과를 식품 관련된 과로 하셨겠네요. 아, 저도 진짜 고민되는 게 학교를 다시 다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 아마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아, 산업 디자인 할까요? 그렇구나. 예. 아, 그랬어요. 상가에 제 핸드폰 케이스. 근데 이 영업이 정말 영업만큼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업은 되게 저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영업은 진짜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영업 같은 경우는 돈도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오고. 그때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영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도 몇 10년이 지나도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가 있지만, 아, 매장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영업의 한 종류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저도 뭔가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예, 좀 이제 전환점도 하고 뭐 휴직도 취하고 이번 연휴 때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는 예, 이제 질문 이제 몇 개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썰은 제가 아까 친구 만난 썰, 예. 그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제가 바쁘게 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랩이요? 랩을 제가 유튜브에서 틀어드릴게요. 차라리 랩을 진짜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 제가 하면은 기만 안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아 랩을 제가 요즘에 안 해서 아 맞다 이 아프리카 TV가 유튜브 틀면 저작권이 걸리구나. 그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간에 R&D 지도사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질문 없으시면 이제 방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하신가요? 다음 방송은 일단은 아직은 또안 정해놨습니다. 다음 방송은 이게 내 고민인데 방금 이제 R&D 위주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원래 주제가 정책 자금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초콜릿,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예,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정책과 어쨌든 제가 주제가 정책 자금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위주로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추석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이제 목금만 지나면은 이제 진짜 주말 한동안 연휴가 긴데 그때 또 많이 쉬시고 예, 추석 연휴에는 방송 안 하는데 예.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예. 추석도 잘 쉬고 하셔서 다다음 주에 좀더 예, 내용 괜찮은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쉬니까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명절 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방송을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